해놓고 2021년 거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일단 1, 2, 3, 4에서는 크게 할 말이 없긴 한데 일단은 3번 사범만 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 3번을 보시면은 그 내분외분이라고 하는 거를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냐면은 그 그림을 잘 그려서 접근을 하라고 했었고, 자, 이 수축 그리시고 Y축 그립니다. 자, 물론 공식으로 가셔도 괜찮으나 항상 몇 칸씩 움직여야 되는지만 체크하려고 뭐 마이너스 3콤마, 자, 마이너스 4가 있을 거고 B가 1콤마 4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AB를 이제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제 4칸 쪽 얘기했지, 그지? 내분점은 어떻게 해서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개수만큼 안쪽을 쪼개주고 4등분 해주고, 외분 어떻게 안 됐어? 뺀 거만큼 안에는 등분한 됐지. 2대3 외분이면은 1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걸 한 칸으로 봤을 때 똑같이 한 칸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그래서 뭐 내분점 공식이 3대1이니까 여기면은 이 x좌표가 4잖아. y가 8이고 4등분하니까 그럼 한 칸 두 칸 가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0콤마 2가 나올 거고, 얘는 이제 이 4칸 8칸은 두어씩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은 시험에 곧잘 나오죠. 4번은 이제 무슨 문제였었냐면은 어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있고 k 곱하기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즉 k를 한 줄에 붙인 다음에 두 직선을 더하시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에서 뭘 지한다, 교점을 지한다고 했던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면 교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A가 묶어있는 걸 딱 묶어주면 A 곱하기 3X 빼기 Y 빼기 7 나올 거고, 자,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빼기 5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교점을 구해보시면은 안산에서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A를 지나는 직선인데 얘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1간의 거리니까 그냥 전직선 버리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로 가가지고 이제 5번 볼게요. 자, 이제 5번에 봤을 때 이제 원이 있어.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원에 대해서 원밖에 한 점 6,2가 여기 있습니다. 6,2가 있지? 6,2에 있을 때 접선을 두 개 겪겠대. 하나, 둘.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을 이어주는 요고, 이걸 보고 내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었고 얘가 6x 더하기 2y는 20 나온다.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원에서는 성질을 최대한 많이 알면 알수록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필수 보조선 아는 것 같지? 필수 보조선은 꽂아야. 그러니까 접하니까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여기도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어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어야 되는 선분들인 거고, 그때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서 여기 길이 있죠? 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불렀었고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에다가 6,2 대입해서 루트만 씌우면 됐어, 지금까지. 그래서 얘가 루트 20 나옵니다.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게 생각보다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또 알고 있냐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오는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공식이 제일 유명한 게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고 여기 H라고 했을 때 AB랑 뭐랑 똑같으니까 CH랑 똑같잖아. 이걸 다 알고 있거든. 왜? 얘가 루트 20이고 이 반지름도 루트 20입니다. 그 다음 여기 공식도 알고 있지. 루트 40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 h 여기 높이를 오른쪽에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푸시는 게 첫 번째고, 만약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신 분들은 점직선 거리를 통해서 여기 길이 구해주시면은 피타고라스 똑같이 h를 구할 수 있을 거다. 둘 다 아시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극선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닮음 써가지고 소공식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으로 가서, 자, 6번도 사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절대값 두 개짜리 함수인데 왼쪽, 절대값이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이게 흔히들 선생님들이 많이 페이크를 거는 거지. 다 왼쪽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3, 얘가 9보다 어떻게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항상 그래프로 만드셔서 그래프로 x축 그려주시고 자 마이너스 1 찍고 3 찍습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얼마 나오냐면 10 나와요. 3 내시면 3에서 5 나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만 우리가 고르면 된다 했었고 여기는 선돌이니까 그대로 이어주시고 이 바깥쪽은 2xx 즉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여기는 기울기 3x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지. 그치? 이거 y는 9인 거다. 필요하면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3입니다. 이렇게 봤었지. 자 그럼 여기 교점만 찾아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선을 다 찾고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 했었냐면은 요 직선을 봤을 때 얘 기울기가 얼마냐면 x가 5, y가 5니까 기울기는 1이야.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1. 즉 한 칸 떨어지면 오른쪽 한 칸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10이고 9니까 몇 칸 떨어져야 돼? 한 칸 떨어져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괜찮죠? 직선을 안 되시는 분들은 직선을 찾아서 교점을 찾으시고 되시는 분들은 기울기의 의미를 사용해서 여기가 5니까 여기 9야. 여기 4겠지, 그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 간격은 3분의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 뭐가 나와? 3분의 1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3분의 4칸만큼 차이 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안에 정수기 쓰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으로 가셔서 자, 이게 기하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의 문제인데 기하학적 해석은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야. 길이랑 기울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루트 a 플러스 3제곱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 빼기 6제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멍때리고 있으면 안 돼. 아, 얘가 바로 부전 사이의 거리인 건데 a, b랑 마상, 6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네. 그러니까 마상, 6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루트 a 빼기 1제곱 자, 루트 a-1제곱 자, 더하기 b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 얘가 a, b부터 어디까지 아, 1, -2까지의 거리겠네.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얘가 a, b부터 어디까지? 원점까지의 거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이는 게 이제 두 선분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이제 삼각형법, 즉 1직선 상에 있을 텐데 세 개의 선분의 길이 하나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일 거라는 거야. 자, 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그려보시면은 자, 마상, 6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마상, 6 자, 1, 마이너스 2가 하필 어딨냐면은 이쯤 있다고.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개를 연결해 주시면은 1직선 상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P를 여길 잡았어. 이 점을 A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그러고 여기 C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야. 괜찮지? 자, 근데 요 색깔은 달리할게요.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이 우리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의 최소값은 요 P점이 어디 있을 때? 요 선분 위에 있을 때잖아. 그래서 그때가 최소가 되는 건데 하필 지금 원점까지의 거리 하나 추가됐어. 근데 여기 위에 점들 중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즉 P가 어디로 와야 돼? 원점으로 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세 길이 합이 결국 이 두 개의 길이 합과 똑같게 됩니다. 왜? 얘가 0 나오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면 된다. 그럼 또 이거 거리 공식 쓰는 것도 좋은데 항상 x, y, b를 보면서 자, x 차이가 4 나오고 y 차이가 8 나오니까 1대 1의 루트 5죠. 다 4배 주니까 길이는 뭐 나온다? 4루트 5 나오고 답은 4루트가 되는 거겠지.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자, 8번. 자, 8번은 중요한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하나 나왔었죠. 이 점의 이동을 가지고서 대칭이동을 시킬 때 어떤 규칙서 이렇게 가나다 같은 조건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하셔야 되는 약간 이게 수학적 귀납법 같은 원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자, x축 그리시고 자, y축 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0, 마이너스 1이 출발점이야. a1이 0,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서 출발을 시키는데 자, b1은 a1을 y는 x대칭 즉 a1이 여기 있을 때 b1은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a2는 b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좀 다르게 해볼게.
여기서 1로 가는 게 A2인 거예요. 근데 B2는 뭐냐면 또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 와서 여기가 A2가 됐다. 아, B2겠지, 소리. 자, A3는 보니까 또 한 칸 밑으로 내려오시고 얘를 대칭시켜라. Y는 X에 대해서. 여기가 B3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길이를 보니까 여기가 A1, B1? 어? 여기가 A2, B2? 여기가 A3, B3? 야, 그러면 눈치껏 뭐야, A4는 여기로 가는 거고 B4는 1로 오는 거니까 루트 2, 2루트 2, 3루트 2, 그 다음에 4루트 2. 아, 첨자에다 루트 2배 한 게 그게 길이구나. 그러니까 A15, B15는 한 번에 알 수 있죠. 요거를 하나 찾는 게 아니고 너가 15 루트 2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요렇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죠? 이거 나중에 수열에서 나오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은 사실 너무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암산도 가능은 좀 오바? 좀 오바 인정. 자, 그래서 가볼게요. 1, 마사만 하나 찍어주시고 X축, 자, Y축. 자, 1, 마사만 하나 찍어주시고 5, 1을 찍습니다. 자, 여기가 A점. 1, 마사만 여기 있을 거고 자, B점. 5, 1이 자, 여기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 1, 2를 중심으로 반대는 2인 1. 여기서 1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1이 있을 때 여기 위에 한 점 P에서 요 PAB 넓이를 구하래. PAB 넓이를. 근데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였었냐면은 여기를 땡땡으로 굴려서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그러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썼었냐면은 자, 평행 접선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쟤랑 평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이 평행 접선을 찾는 게 포인트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은 요 직선을 땡땡으로 굴려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요때 이 P가 최소인 거고 더 떼굴떼굴 굴려서 여기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였지. 자, 근데 이런 거 구할 때도 다 이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 반지름을 더하고 빼는 거다 기억하시죠? 자, 얘가 1, 2인 거고 그럼 이 직선을 찾아야겠네. 아, 직선 찾아 어렵지 않지. X4, Y4니까 Y는 자, X 써주시고 5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빼기 4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직선 거리를 통해서 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루트 2분의? 얘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5 나오면 얘가 이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 요 끝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인데 넓이는 어떻게 돼? 자, 위로 갈게요.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루트 2 나옵니다. 자, 4루트 2 곱하기 자, 최소값은 언제일 때냐? 루트 2분의 5에서 반지름 얼마? 2인가요? 반지름을 뺀 거. 루트 2분의 5에서 반지름을 뺀 게 얘가 최소값이다.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1 똑같고, 밑변 똑같고, 이번에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겠지, 그치? 합차 공식 써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10번까지 하고, 7번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10번 봐보시면은 이제 필수 보조선의 이제 최고봉.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지. 사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 실질적으로 원이나 평면좌표나 직방에서 공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식은 많이 써봤자 점직선 거리 공식만 쓰고 그 외에는 비율 관계라던가 이런 기울기의 의미, 해석, 성질 이런 게 훨씬 많이 쓰이니까 꼭 이런 걸 잘 받아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도 사실 공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공식으로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그 필수 보조선만 잘 그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반지름이 있고 와씨 너무 그랬네. 자 보세요. 자 접선이야. 필수 보조선 그을게 일단 이렇게 여기서 필수 보조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항상 필수 보조선은 꽂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는 거 꽂아. 어렵지 않잖아. 자, 근데 꽂아가 또 있습니다. 어디? 여기 왜? 원주가 90도야.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오면 닮음입니다. 직각삼각형 두 개면 무조건 닮음이다. 외우세요. 직각삼각형 두 개면 닮음이기 때문에 얘가 길이가 4야. 얘가 2야. 근데 맞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8이네. 근데 구하러 가는 게 뭐냐면 OAB? OAB, 이 넓이? 봐봐. 8, 4, 2대 1, 뭐? 60도. 60도니까 여기도 60도,
5번 사람이 높이가 나와버렸네. 얼마 루트 3. 됐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8인 거고 높이가 루트 3이니까 이게 답일 거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기하학적 성질로 간다. 자, 일단 다시 좀 칠판 좀 정리하고 그 다음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11번 보시면은 자, 좌표 평면 위에 5개의 점 0콤마에 여기부터 조금 개념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방해 경지 모드를 켜라. 잠깐만요. 혹시나 중간에 깨질 꺼질까봐. 네, 일단 다시 가봅시다. 자, 11번에서 점을 먼저 찍고 시작할게요. 점을 X축, Y축 그려주시고 자, 0콤마에 찍어주시고 1콤마 마이너스 2. 자, 1은 다 셉시다. 0콤마 1. 자, B는 1콤마 마이너스 2. 그다음에 3콤마 3. C가 3콤마 3. 자,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점을 보면서 여기서 좀 여기 편에 개념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하겠습니다. 좀 중요해서 할 게 좀 많은데 아직. 자, 빨리 할까요? 네, 시간 없으니까. 자, 일단 D 같은 점을 보면서 얘가 X축 위에 있다 보셔야 되고 E를 보면서 Y축 위에 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다시. 자, D는 여기 어딘가에 한 점일 수밖에 없는 거고 E는 어디냐면은 여기 위에 한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맨날 공부를 했던 게 뭐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시험에 낼 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닮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닮음은 뭐 아까 맨날 10번 문제처럼 본 것처럼 좀 눈에 보여. 근데 중요한 게 2번이고 2번을 거의 못 봅니다. 뭐냐면은 높이가 일정한 삼각형의 넓이야. 높이가 일정한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뭔 뜻이냐면은 평행선을 꼭 생각해야 돼요. 평행선. 이축, 이축.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높이가 똑같다. 즉 삼각형이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을 때 밑변 B가 그럼 뭐가 된다? 넓이 B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죠? 즉 무슨 말이냐면 넓이가 똑같다고 하는 거는 밑변 B가 똑같다는 거. 언제 높이가 똑같을 때. 자, 갖고 올게요. 지금 ABC를 기준으로 일단 ABC 그려볼게요. ABC.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2가 ABD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ABD인데 이 넓이랑 똑같대. 근데 AB가 지금 공통이에요. 어머! 공통이기 때문에 평행선에 있어야 돼. D가 왜?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끝! 얘 기울기가 3이란 말이야. 그럼 뭔 뜻이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딱 긋잖아? 이런 식으로. 우와! 이렇게. 여기 위에 점들은 다 AB 어쩌고 ABP 여기 위에 한 점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넓이는 다 똑같다는 거야. 높이가 똑같으니까. 끝! 왜? 모든 삼각형 넓이가 ABC랑 ABD랑 ABE랑 똑같으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인데 3,3을 지나는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이 D인 거고 Y축과의 교점이 E인 겁니다.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세 칸 내려오면 오른쪽 한 칸 D가 뭐일 수밖에 없다? 4,0일 수밖에 없다. 괜찮죠? 자, 왼쪽으로 세 칸 가면은 위쪽으로 아홉 칸 가야 되면 E는 0,12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D 길이는 4대 12대, 즉 1대 3이니까 1대 3대 루트 10인데 4배 4루트 10. 이렇게 또 점직선 거리공 쓰지 마시고 자, 12번으로 갑니다. 사실 2차 분응식은 이번 시험 때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깡총깡총을 연습을 내가 그래서 중간고사 때부터 맨날 깡총깡총 해야 돼, 해야 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친구가 태반일 거라고 사실. 자, 가를 보시면은 가에서 해석이 끝나는 게 x는 마이너스 1 대칭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괜찮죠? 일단 x는 마이너스 1 대칭까지 괜찮을 것 같고 자, 나번. 자, 나번이 뭐냐면은 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2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는 뜻이 저 직선과. 자, 그럼 x축 그려줄게요.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x축 그리시고 자, y축 그리시고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찍고 찍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빼기. 괜찮죠? 자, 그런데 대칭 축이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을게 이렇게. 자, 마이너스 1인데 자, 잘 보세요. 얘가 접선이야. 다시 접선의 길이가 2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축으로부터 최고차항 계산이 1일 때 축으로부터 한 칸 벗어났을 때야. 동의하시죠? 마이너스 1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 간 곳에서 접해야 돼. 즉 접점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야. 왜? 마이너스 2 콤마 얼마? 2가 접점인 거야.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됩니다를 한 번에 알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축으로부터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 한 칸만 위로 몇 칸? 위로 한 칸 가야 되지. 거꾸로 접점으로부터는 한 칸 내려오고 한 칸 왼쪽으로 와줘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사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됐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fx 그래프가 어떤 직선 누군지 몰라. 그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래. 우리 이미 fx 다 찾아놨거든. 그러니까 직선이 어떻게 생겨내면은 요렇게 생겨난 뜻이야. 요렇게 두 점 나와 있네.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쓰시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그냥 얘 자체가 알고 보니까 그 직선 누구? 어마무시하게 생기는 있잖아. y는 마이너스 k제곱 x 플러스 2 플러스 k 빼기 k제곱과 똑같아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 요 k제곱이 1 돼야 되니까 k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뒤에 상수원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답은 2번. 이렇게 가셔야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자, 13번. 자, 13번은 해석은 페이크가 걸려있는 게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나오죠?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두 개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풀이법이 뭐였냐면은 요 직선이 있고 요 직선 대충 그릴게요. 하나가 3x 빼기 y 플러스 2는 0. 자, 그런데 뭐 하나 하고 싶은 말 있어가지고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요번에도 각의 이등분선은 똑같이 낼 수 있는데 예각을 이등분하는 거를 찾으세요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둘이 수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뭐 어쨌든 자, 거기까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y는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얘가 3x 빼기 y 플러스 2. 얘가 x 플러스 3y 플러스 7. 그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찾는 거였냐면은 뭐 이런 직선을 찾는 건데 어떤 직선을 찾아라, 어떤 원을 찾아라, 곧 좌취를 찾으라는 뜻이고 좌취를 찾으려면 그 알고 싶은 점을 x, y로 두는 거였고 전부터 직선까지 거리, 전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를 푸는 거였죠. 가볼게요. 자, 루트 10분의 자, 절대가 붙이시고 절대가 3x 빼기 y 플러스 2 나옵니다. 이게 여기까지 거리 공식. 괜찮죠? 일단 오른쪽까지 거리 공식을 써버리면 또 루트 10분의 절대가 x 플러스 3y 플러스 7 나옵니다. 됐죠? 루트 10, 루트 10 지워지는 거고 자, 절대가 풀이를 막 제곱하는 게 아니야. 제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번은 그냥 써주시고 3x 빼기 y 플러스 2란 x 플러스 3y 플러스 7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두 번째는 한쪽에다가만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붙인 바보야 바보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 직선 나오고 직선 나오니까 풀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두 개 나온다. 그래서 좀 변화를 시켜주면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돼 있어? 기울기의 곱이 0 나오고 마이너스 1 즉 수직이기 때문에 예각이라는 게 없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딱 얘를 구해라. 요 예각을 이등분하는 이 직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전지선거리 구하는 식도 두 개 나오겠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서로 수직입니다.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일 수밖에 없어. 평행한 거 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너네가 직선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각을 이등분해야 되면은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수술용에 넣은 관점용이 많기 때문에 꼭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세요.
자, 가봅시다. 자, 넘어가서 14번은, 사실 14번은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도 많죠. 조금만 계속해, 부끄러우니까. 아이, 부끄러워. 왜?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식세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중심이 어디 있다? Y는 X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고, 한 번은 Y 대신 X 넣어주고, 한 번은 마이너스 X 넣어서, 그 X가, X 앞에 절대값이 반지름이에요. X 앞에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예, 수업 때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번 시험에서 중요한 게, 1등급을 결정시켜주는 학교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부등식 쪽에, 2차 부등식 쪽이 연립부등식이지, 부등식 쪽이랑 정수계 쓰는 거. 그럼 원일 수밖에 없어, 킬러가. 딴 데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쪽을 맞추셔야 1, 2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15번도 일단은 인수분해. 자, 다시.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인데 인수분해 못 봤다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꼭 인수분해부터 보시고 위에 거 어떻게 되냐. 자, x 빼기 4, x 빼기 a 나옵니다. 얘가 0보다 크다. 요거 하나 있으니까 뭐 밑에 것도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자, x 플러스 2, 자, x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다. 요렇게 돼 있겠지, 그치? 자, 항상 내가 말했지만 2차 부등식이든 연립부등식이든 간에 항상 수직선 그려야 돼, 수직선. 자, X축 그리시고, 왜 초록색으로 했지? 바운가? 마이너스 2 찍고,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찍혀있거든. 자, 그 다음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A 제곱까지인데 A 제곱이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돼. 됐죠? 그러니까 A제곱은 일단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에 찍혀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디 찍혀있어야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하나는 4가 나오고 하나는 A가 나오거든.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찾아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자, 가정을 하는 거야, if.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양수기 때문에 A가 여기 찍혀 있을 거거든, 이쪽에.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 4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생길 텐데 이렇게 생기면 뭐가 생겨? 교집합이 생기지, 정수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너는 불가능하구나를 가정을 통해서 푸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냐,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4가 바깥쪽, 여기 바깥쪽에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찍으시고, 자, 정수의 개수를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항상 경계를 기준으로 다 찍으세요. 이거 제발 이 다음 것까지, 여기도 이 전까지 하나 더 찍어도 돼. 이것도 좋아. 이래 안 틀려. 자, 그럼 이제 A를 어디에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해볼게. 그럼 A가 음수니까 여기 찍히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포함되거든. 아, 그러니까 A는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찍혀야 되구나. 여기 찍히면 돼? 안 돼? 상관없지, 그치? 왼쪽은 그러면 교집합이 안 생겨. 그치? 존재를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왼쪽은, 이 왼쪽은 괜찮은데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찍히면 안 된다는 거니까 아,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네. 여기까지 찾고 그 다음에 이퀄을 고민하는 거야. 아, 마이너스 1이면 되나? 근데? 얘가 A를 포함 안 하니까 그래프가 빵꾸 뚫려. 교집합이 나오긴 나오는데 정수는 없는 거야. 그치? 정수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포함시켜도 괜찮구나. 여기까지.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자, 이제 아주 확정이 안 난 게 이 A제곱의 위치야. A제곱이, 여기 쓰면 괜찮겠네. 양수니까. 교집합 없으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논리로 교집합이 있어도 괜찮은데, 어디까지 가도 되니를 보니까, 5를 넘어가는 순간 5를 포함하니까 안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A제곱이 5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 괜찮죠? 또 이퀄일 때 볼게. 많이 갔다 봅시다. 근데 여기도 이퀄이 뭐야? 포함 안 돼있지? 그럼 또 공통대가 여기인데 그래도 정수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퀄이 들어가도 괜찮을 거다. 자, 둘은 이제 교집합을 구하셔야 돼. 엔드기 때문에. 교집합을 구해버리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서
자, 16번 보시면은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자, 원점 5에 대해서 OP, OQ가 서로 수직이래.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 원점이 원 위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일단 X축 그려주시고 자, Y축 그립시다. 자, 근데 이 원이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정확히 그리는 게 좀 힘드니까 원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면 돼. 자, 그래서 뭘 그리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이라는 직선부터 그립니다. 자, 이 직선부터 그릴게요. 자, 이 직선부터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이렇게. 자, 원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텐데 지름을 안 지나니까 얘가 현인 거고 어떤 두 점 PQ에 대해서 OP, OQ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려나? 수직이니까?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이쯤? P 여기 Q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지난다는 것은 원이 이제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원이 찌부됐네요. 대충 원을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잘 그렸네. 됐죠? 자,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은 요 반지름 길이 얘를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만나야 되는데 왜 안 만나냐? 몰라. 그중에 수직 이렇게 됐죠? 요 길이를 구해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 필수조건이 뭐냐면은 얘가 현이기 때문에 여기 이어주시고 이어주고 이어주고 꽂아야 돼. 이걸 안 하고 하는 건 미친 짓인 거라고 꼭 그려주시고 이제 원의 표준형을 봐볼게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3제곱 더하기 자 y 플러스 1제곱은 아, 10 플러스 k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은 요 점지선 거리를 통해서 이 길이 구하고 요 반지름 구해가지고 여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현의 길이가 안 나와 있어. 원래 현의 길이 줘야 되거든 보통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기하학적인, 사실 우리는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를 난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요 점을 찾은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게 다시 원 위에 있습니다로 가는 거를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인데 뭐냐면은 원과 직선을 연립해서 푸는 거를 아마 유도한 게 아닐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대입하시면 x 빼기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가요? 맞겠지? 그래서 나도 계산이 돼 있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을 거고 그럼 x제곱 2개 자, 마이너스 6x 빼기 8x니까 마이너스 14x 자, 플러스 9 플러스 25 빼기 10 15 빼기 k이네.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직선과 원을 연립한 거거든? 그럼 여기, 자, 여기에 나오는 두 근이 과연 뭡니까가 제일 중요해. 자, 뭐냐면은, 하나가 여기에 X잡힙니다. 알파. 이거 알아야 돼. 다시. 어떤 원과 2차식을 연립했을 때 그 X값은 교점에 X잡혀야, 근 자체가 교점에 X잡히기 때문에, 그럼 얘의 근은 베타가 되는 거야. 자, Y값을 어떻게 찾으냐 물어보면 애들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 원에 대입한다고. 망하지,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면은. 직선에 대입해야 돼, 직선에. 그러니까 y는 3-알파, 얘는 3-베타가 나온다.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누구의 근?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자, 이제 안 쓰는 부분이 뭐냐면 OP랑 OQ가 수직이니까 여기 쓸게요. 자, 알파분의 3-알파 곱하기 자, 베타분의 3-베타가 얼마 나온다? 자,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얘 계산해보시면 9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옆 나오면 됩니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있고 알파 베타 여기 있으니까 대입하면 k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마 내 출제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입번 같은 거는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원과 직선을 연립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풀어본 게 아니니까 한두 문제 버려도 환대복에서 1등을 맞는 거는 사실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 버리자. 이게 말하고자 싶은 요지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지우고 합시다.
자, 가봅시다. 17번. 자, 17번은 이제 현대국어를 다니는 학생이면 무조건 외우고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입니다. 이게 오히려 앞에 있는 것보다. 물론 난이도는 16번보다 17번 훨씬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17번은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올해 또 나올 거니까 얘를 어떻게든 마스터를 하셔가지고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얘가 이제 2차 반정식에서 근의 분리, 그지? 실근이 존재하도록 해라, 이런 문제인데, 풀이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에 내는 게 무조건 축의 이동을 포함시킬 거라고, 요번에도. 축의 이동을 포함시킬 건데, 그때는 변수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 해석으로 간다고 했어요.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x제곱 놔두시고, 자, 빼기 2x. 자, 빼기 1만 두신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자, 2k 곱하기 x 플러스 1. 근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부터 2 이하까지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다시 2차 감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를, 2차 감정식이 x축과 만난다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면 됩니다로 바꿔서 풀겠다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x축 그리시고, 자, y축 그리시고, 자, 마이너스 2, 얼마예요? 7인가요? 2, 4, 6, 7.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2? 0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1 때 얼마야? 2? 자, 이렇게 생기는 게 왼쪽에 있는 함수입니다. 물론, 원래 연장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 얼마? 7이랑, 이게 얼마지? 1, 마이너스 1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디로 하냐면,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를 지나주시고, 해석을 먼저 끝낼게요. 얘가 마이너스 1, 0을 지나고, 기울기가 2K인 직선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은 얘랑 안 만나니까, 지금 얘 흰색 색칠된 곳이 안 만나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계선을 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접할 때가 포인트야. 접할 때가 포인트인 거야. 자, 그래서 접할 때를 찾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볼 거거든. 그럼 식을 판별 좀 할게요. 판별식 써보시면은, 자, b'의 제곱에서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k 플러스 1라고. 자, 그래서 해보면은 k 제곱 플러스 1, 자, 4k 플러스 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 쓰겠죠, 그죠? 그럼 k가 언제일 때냐?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요때입니다. 자, k가 두 개 나왔어.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2차 함수 밖에서 접선을 썼을 때 접하면 항상 두 개 나와.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뭔지가 중요한데, 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안 그린 이쪽, 여기서 어디선가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 또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안 그릴 거기 때문에 걔를 제거해 줘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초록색일 때 더 가파라. 더 조심해야 돼. 음수일 때는 가파르다가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초록색일 때가 k가 얼마인 순간이면은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인 순간인 거고. 괜찮지? 이 조금 더 완만할 때가 k가 얼마일 때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일 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상태보다 이렇게 저기서 이미 교점 만나고 실근 있는 거야. 여기서 좀 더 올려볼게. 올려 올리면은 커진다는 뜻이고, 실근이 무조건 존재하겠지. 교점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얘가 양수, 이 무한대가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실근이 있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자,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어려운 데가 여기인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과 이 초록색인 순간의 비교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봐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다 그릴 게 아니어서 상실 한
상황에 딱 두 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제안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접선을 썼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끝점보다 더 바깥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연장선,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포인트가 아니고 안 보고 싶은 포인트에서 접하는 순간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언제? 이때가 다 빠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인지 이 상황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상황이면은 접하는 순간보다 이렇게 되면 더 작아지는 거, 더 작아지는 뜻이고, 만약에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으면 더 어떻게 돼야 돼? 이때부터 출발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야. 즉 두 개의 상황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인지 이 상황인지 꼭 비교해 줘야 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뭔 뜻이냐면은 이 접하는 순간을 찾아 놓긴 했는데 제가 요 때보다 더 이 상황인지 요 상황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 꼭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 마이너스 2,7 끝점까지의 기울기를만 찾아볼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언제냐면은 자,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니까 기울기가 다시 자,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2,7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를 찾아줘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7 나와. 자, 근데 K값이 마이너스 7이 아니고 기울기는 2K이기 때문에 이때 저 끝점을 지나는 순간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뜻이야. 됐니? 그럼 마이너스 200이 루트 2가 접할 때였단 말이야, K가.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봐야 돼. 자, 해볼게 한번. 2분의 7이 있을 거고 2 플러스 루트 2가 있어. 2 넘겨주면 2분의 3이랑 루트 2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고, 제곱하면 4분의 9랑 2를 비교하면 되니까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그지? 근데 우리 마이너스를 붙일 거기 때문에 얘가 더 작아. 작다는 말이 다 가파르다는 뜻이야. 괜찮니?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이냐면은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겠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때가 어떻게 돼야 돼서? 올라가야겠지, 조금.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가파르다는 말뜻이 뭐야? 그 말뜻이 K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뭐하다 더? 작아야 되는 뜻이겠지, 가파라야 되니까. 근데 잠깐만 갔다. 왜? 저기를 지나는 순간은 뭐가 되는 거니까? 그 순간 되는 거 맞겠지, 그지? 자,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 상당히.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그다음에 18번은 자, 어쨌든 답을 마무리 지어야지. 이 상황과 이 상황 또는 그지? 자, 18번으로 갑시다. 자, 18번 가보시면은 자, 변 AB의 길이가 AD보다 3배 길대. 자,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Q1, Q2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수, 분수보다 정수를 좋아해서 여기를 X로 잡습니다. X로 X 되는 거, 여기는 전체가 3X 플러스 3인데 3등분 되니까 X 플러스 1, 여기도 X 플러스 1, 여기도 X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S1을 구해야 돼. 요놈? 요 넓이를 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겠지, 그지? 그래서 요 S1은 뭐가 나오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3X 이렇게 되는 거고, 저 S2, S2라고 하는 건 연합이거든요. 근데 요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삼각형에서 4분의 3배 하면 되겠지, 그지? 왜? 닮음이잖아. 이게 얘가 닮음이니까 4분의 1만큼일 거야, 넓이가. 그러니까 2x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2x 플러스 1에다가 4분의 3을 하는 게 S2가 되는 거다. 그래서 S1에서 S2 빼가지고 36 이하 이상 하면 되니까 열 여러 대 하시고. 아, 19번.
자, 이것도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여서 좀 질릴 정도인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마이너스 1콤마 마상까지 거리 최소. 그럼 일단 연립을 해서 직선을 구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K를 붙여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는데, 뭐 어차피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건 불변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합시다. 2배에서 2x 빼기 8y 플러스 자, 20이 나올 텐데 뺄게요. 5y가 15? y는 3? 콤마 2? 2,3이 나겠네요. 2,3을 지나는 순간인 건데 자, 다시 직선 항상 그림 그리시고 x축, 자, y축 그린 상태에서 2,3을 지나면서 어디부터의 거리냐면 마이너스 1, 마상까지의 거리에서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외워야지. 이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직선을 기준으로 K값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야. 근데 점직선 거리는 수직거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수직거리 여기겠지. 뭐보다 짧냐면은 여기 선을 그은 것보다 무조건 짧아. 왜? 얘가 항상 직각 생각하면 빗변되는 거거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이 길이 자체가 제일 길 때라는 거고 곧 이 직선 거리가 점직선 거리 공식 즉 직선과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얘랑 직선 어떻게 해야 돼? 수직이어야겠지. 얘 빨간색을 찾아야 돼. 얘를. 괜찮지? 얘 기울기 얼마야? 3일 때 6, 2?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2 플러스 3? 이거 x축이랑 y축 만나면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넘어갈게요. 포인트는 애들이 여기서 많이 틀린 거 하나 있어, 맞아. 진짜 많이 틀리는 게 교점 잘 찾아낸 다음에 직선을 어디서 돌리냐면 주어진 점에서 돌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돌린다고. 여기서는 더 안 나와요. 여기서 돌려야 돼. 교점에서 괜찮지? 이거 조심하시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 자, 20번에 내가 이제 항상 그림을 잘 그리라고 했었지. 자, 그림 잘 그리시면은 조금 쉬워집니다. 자, 가볼게요. 20번에서. 자, X축이 있을 거고. 자, Y축이 있을 거다. 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반지름 2. 2, 2, 2. 자, 원을 그릴게요. 자, 원 하나 그려주시고,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자, 얘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3,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이요만.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원을 그릴 때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확인하시고, 네,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자,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건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밖에 없어요. 외우셔야 되는 거고, 내접선은 나와있어, 사실. 얘라도. 그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X면 4. 자, 공통 외접선은 언제냐면은 이때야. 이때랑, 이때도 이거 안 그릴게요, 이거는. 이쪽만 그리시고. 자, 이제 하나 찾았고, 접하니까 뭐 해야 돼? 꽂아야 돼. 접하면 꽂아. 꽂으니까 뭐해? 닮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풀이법을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냥 이니의 직선 mx 플러스 n을 잡은 다음에 원점까지 거리가 2고, 6인가요? 3? 3,0까지 거리가 1이에요. 이렇게 풀면 망한다고. 내접선도 마찬가지야. 내접선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내접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내접하니까 밑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접하는 거 꽂아야 돼요, 빨리. 이어주시고 꽂아. 그럼 요 점을 빨리 찾아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를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푸는 건데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면 미지수가 기울기 하나로 바뀌니까 기는 한 번만 쓰면 돼. 연립하다 미쳐요. 돼? 자, 그러니까 요 내분점 어떻게 구하냐? 요 반지름 B가 곧 내분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점 찾고서 기울기면 똑같아요. 외접선은 똑같아. 접하니까 뽀뽀 꽂았어. 직각 삼각형 두 개 나왔으니까 기울기 아니 닮은이거든. 근데 반지름 B가 얘가 1이고 2니까 1 대 1이야. 그러니까 좌표가 나온 거야. 어디야? 6,0인 거야. 그러니까 자,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6 쓰신 다음에 아무나 해도 되는데 원점이 빠지 않을까 원점이? 그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6에 0,0인 게 2랑 똑같아야 돼. 괜찮지? 그러니까 2 지우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9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 나오는 거니까 8m제곱, 즉 m제곱이 8분의 1 나와. 그러니까 두 직선은 외자선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다 뭐 찍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해서 되겠지, 그치? 됐죠? 이렇게 하면은 공식은 나올 거다.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